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갈수록 먹는 영양제 숫자도 함께 더불어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몸에 뭐가 좋더라 하는 얘기에 아주 귀가 쫑긋하고 그냥 서죠. 건강한 음식 챙겨 먹고 운동은 꾸준히도 합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무의식 중에 하는 사소한 행동 때문에 건강을 잃기도 하고 안타깝지만 목숨까지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생명도 앗아갈 수 있는 그 사소하고도 위험천만한 뜻밖의 행동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처구니 없이 다치거나 생명을 잃고 싶지 않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뜻밖의 사소한 행동. 첫 번째, 횡단보도에서 급하게 행동한다. 횡단보도가 도로에서 보행자를 보호하는 곳이긴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횡단보도에서의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횡단보도에서의 사고가 더 위험한 것은 다른 것도 아니라 자동차랑 부딪히기 때문이고, 사고의 특성을 보면 보행자나 운전자나 모두 마음이 급해서 생기는 사고입니다. 횡단보도에서 보이는 위험한 행동 하나는 대기하고 있다가 파란불로 바뀌자마자 도로로 확 내리는 겁니다. 접근하는 차량이 속도를 늦추고 있는지 아니면 뭐 완전히 정차했는지 한번 살펴보고 건너면 되는 건데, 그냥 급한 마음에 파란불이니까 지들이 알아서 서겠지, 다들 쓰겠지, 응? 안 서면 지들 손해지, 뭐 이런 생각이 잠재의식이라도 있었는지 그냥 도로로 튀어나갑니다. 스프링 마냥 말이죠. 한 23, 4년쯤 됐을래나. 우리 애들이 한 3살, 4살 됐을 테니까.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내에 있는 극장에서 아내하고 심야 영화를 보고 나오는 길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쭉 광장을 걸어가는데 한전 쪽으로 말입니다. 우리 앞에 20대 초중반의 한 커플이 손을 잡고 걸어가더라고요. 아유, 둘 다 보기 좋았어요. 지금 보시는 사진 속 가운데 있는 그 빨간색 표시된 그 건널목이었습니다. 그 커플이 건널목 횡단에 이르자 서서 대기할 틈도 없이 건널목 신호등이 그냥 파란색으로 싹 바뀌었습니다. 저희는 그들보다 몇십 메타 떨어져 있었고요. 심야였으니까 그 12차선 넓은 도로에 차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쪽 경기고등학교 방향에서 스포츠카 같이 생긴 차가 질주하고 우리 방향으로 달려오더라고요. 저는 봤어요, 그 차를. 하지만 불행히 이 커플은 이미 도로 한복판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도로를 살피지도 않았고 앞만 보며 둘이서 뭐 알콩달콩 얘기하며 걸어갔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결국 멈추지 않고 달려오는 차에 둘이 그냥 볼링핀 맞고 쓰러지듯이 두 사람이 공중으로 붕 떠서 차 멀리 저쪽으로 그냥 쿵 떨어졌습니다. 뺑소니였어요. 차는 속도를 놓치지 않고 그냥 달아나 버렸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구급대가 왔는데, 여자분은 길 위에서 꼼짝도 못하고 쓰러져 있고 남자분은 막 기어서 여자친구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여자분은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야, 그렇게 사람 생명이 몇 초 전후로 갈리더라고요. 제 눈앞에서 멀쩡한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을 목격한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건널목 신호등에서 그 다음으로 위험한 행동은 파란불이 끝나가려고 깜빡깜빡 거릴 때 다음에 건너면 되는 걸 그 몇 분을 못 참고 그때 도로 위로 달려나가는 행동입니다. 저는 용산역 앞에서 한 아주머니가 이렇게 행동하다 차에 치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2층에서요. 뭐 이렇게 본게 많아? 그러게 말이야. 아주 교통사고 목격자처럼 돼버렸네요. 용산역 앞이 이렇게 T자로 되어 있거든요, 길이. 근데 저쪽 T자 끝에서 왼쪽 편에서 막 아주머니가 달려오시더라고요. 그 신호등을 보니까 신호등이 깜빡깜빡 바뀌려고, 빨간불로 바뀌려고 깜빡깜빡 하는데, 제가 반대편을 봤더니 차가 저쪽에서 달려와요. 대충 우여 저 아줌마랑 같이 마주치겠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달려오는 차에 그냥 치이더라고요.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 위에서는 차가 없을 때가 더 위험합니다. 차들이 많으면 천천히 달릴 텐데 차가 없으니까 차도 세게 달리고, 또 사람은 차가 없으니 그냥 뛰어도 되겠다 싶어서 냅다 뛰다가 그냥 차에 치이게 되는 거예요. 횡단보도에서는 파란불이 들어왔더라도 제발 숨 한번 고르면서 차가 오는 방향 한번 쳐다보고 그 다음에 건너시기 바랍니다.
걸어갈 때도 차가 오는 방향 쭉 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이 사람 목숨이 있는 거 진짜 한순간이더라고요.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뜻밖의 사소한 행동. 두 번째, 버스 타기 위해 뛴다. 슬픈 이야기지만 나이 들어서는 몸을 갑자기 휙휙 움직이면 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서 있다가 갑자기 뛰다가는 협심증, 심근경색증과 같이 심장병이 콱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평소처럼 걸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던 사람이 버스를 타기 위해 갑자기 뛰는 경우, 그러면 피가 확 몰릴 거 아니에요? 막힌 관상동맥에서 풍 하고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협심증이 생길 수 있다고 전문의들은 경고합니다. 협심증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갑작스럽게 가슴에 통증을 느끼거나 압박을 느끼는 증상을 말하지 않습니까? 협심증 증상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대개 가슴을 쥐어짠다, 가슴이 쓰리다, 가슴이 싸한 느낌이 든다고 호소하셨거나 심하면 실신이나 심장마비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평상시에 혈압 올라갈 스트레스 받으면서 뛰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몇 분 늦는다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그걸 자꾸 뛰게 되죠. 그죠? 좀 느긋하게 사시자고요.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뜻밖의 사소한 행동. 세 번째, 잘못된 자세로 무거운 것을 든다. 우리가 허리 나간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허리 디스크 파열을 의미하는 허리가 나가게 되는 그 흔한 경우는 바로 잘못된 자세로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때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 예쁘다고 많이들 안아주시죠. 반가운 마음에 무거운 아이를 번쩍번쩍 들어올려 안으려다가 허리들 많이 나가십니다. 그래서 수술까지 받으시는 분들 주위에 꽤 되지 않으세요? 사람이 죽으려면 접신물에도 코를 박고 죽는다고, 다치려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그 작은 난 화분을 옮기다가도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물건을 들을 때는 허리만 숙여서 할 것이 아니라 무릎도 함께 굽혀서 허리에 가해지는 하중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그림 보셨죠? 꼭 무릎을 굽혀서 물건을 드시기 바랍니다.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뜻밖의 사소한 행동. 네 번째, 무릎이 아파도 꾹 참고 산에 오른다. 산에 오르는 분들도 뭐 경쟁심이 꽤나 셉니다. 그래서 산에서도 그 지기 싫은 마음 때문에 화를 자초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무릎 안 좋네. 이런 느낌이 들면 처음부터 아예 산에 오르지 않거나 이미 산행을 시작했더라도 중간에 중단을 해야 하는데 동료들에게 지기 싫어서 기어이 산 정상까지 오릅니다. 그렇게 아픈 무릎 참아가면서 산 정상에 오른다고 산행이 어디 끝나나요? 무릎에 더 강한 압박을 받는 진짜 배기는 산에서 내려올 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손에 스틱을 갖고 다니는 것이지만 평상시와 달리 무릎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느껴지면 그날은 무조건 쉬는 게 좋습니다. 욕심에 산에 올랐다가 연골, 인대 다 나가서 영영 산에 다시 오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젊어서도 그렇지만 더군다나 나이 들어서는 서두르지 말고 욕심부리지 말고 괜한 경쟁심에 사로잡히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안 그러면 무엇보다 우리 몸이 다치게 되거든요. 허망하게 목숨도 잃을 수 있고요. 신호등 건널 때 숨 한번 쉬면서 차오르는 방향 꼭 살피시고 신호등 다 되어간다고 깜빡거릴 때는 무조건 다음에 건너기로 마음먹어야 합니다. 버스 놓칠까봐 갑자기 뛰지 말고 누구 도와준다고 무거운 거 번쩍번쩍 들어올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아픈 무릎 참아 산에 오르는 멍청한 짓은 절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것쯤이야. 오르면서 풀리겠지. 과시는 금물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귀한 옥체 보존하시는 하루가 되길 빌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